11번째 섹션입니다. Just One Exchange인데 요거는 코어 모듈에서 가람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 시큐리티라고 되어 있죠. 1072번 로우에부터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펑션들을 이제 우리가 다 실제 코딩하게 될 텐데 뭘 코딩할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Just One Exchange입니다. 그래서 OP를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스탁 익스체인지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해야 되겠나? 증권 거래소죠. 그걸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마이너스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전제가 있어요. OP에서는 어떤 회계 데이터도 조작될 수가 없습니다. 컴퍼니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 자체가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성능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도 머신러닝이 스탁 익스체인지의 90%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100%로 만들자는 거죠. 현재 90% 수준인 것을 100%로 바꾸자는 것이 OP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누구에게? 머신러닝 모듈에게 제공할 수 있죠. 따라서 훨씬 더 효율적인 머신러닝 모듈을 구성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이 리스크 리턴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인테그레이션, Just One Bank,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Just One Bank와서 통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ust One Bank, Open Bank 혹은 Just One Bank에 있는 디파짓이 밸런스가 자동으로 자율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토노머스하게 리턴 일딩 에셋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짤 코드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그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디다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죠. 또한 한 가지 또 주목할 바는 뭐냐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큐리티고 스탁입니다. 사람들도 스탁, 시큐리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뭐 노예로 사고 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리스크 없이는 리턴이 당연히 없죠. 리스크와 리턴은 항상 이렇게 균형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장의 힘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시큐리티죠. 스탁도 시큐리티고 집도 자동차도 건물도 도로도 심지어 정부와 은행의 계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좌 자체도 계좌 발음이 좀 그런가 계좌도 역시 시큐리티입니다. 그리고 계좌의 소유자 은행 계좌의 소유자는 어디다 투자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기의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처를 결정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함으로 해서 기존의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 거래소라 그러면은 주식과 채권과 선물과 파생 이런 걸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거래소의 유지 비용의 0.1% 이하로도 OP 파월드 그러니까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의 Just One Stock Exchange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커런트 익스체인지들이죠. 기존의 거래소들을 마이너스함으로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이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 추세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고 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절한 도구는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ML,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이 제시하는 추세선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결과적으로 여기 재미있는 카툰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Where did the capital go? 캐피탈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캐피탈은 어디 가고 ISM 만나봤느냐는 건데 어쩌면 OP라고 하는 도구가 캐피탈리즘에서 캐피탈을 마이너스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Maybe may become a tool to minus capital from capitalism. 실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겠죠.
간단히 우리가 코딩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broke his wing, I helped him heal, and then he flew away. 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열려있는 것들은 다 닫죠. 이걸 한 번에 닫는 단축키가 있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씩 닫겠습니다. 닫아두고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상당히 어느새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코딩할 것들이에요. 굉장히 재밌겠죠. 익스체인지입니다. 이번에는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는 기존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 마켓, 자스트 원 마켓의 그냥 한 부속이에요. 부속이고 트레이드 트랜잭션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트랜잭션.ts인데 요거는 우리가 가져왔을 겁니다. 글자가 오타가 있네요. ts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켓에서 가져올 거예요. 가져온다는 거죠. From just one market. Just one market. 그러면 여기서 뭐 별도로 다시 구성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일단 자리는 잡아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야 될 게 또 invest. Select invest라고 할까요? Default invest. Default invest. Yes. 이 모듈은 머신러닝 모듈입니다. ML 모듈이고 얘의 역할은 to select asset to invest or to compose asset pool이죠. pool. pool을 구성하는 겁니다. 투자할 asset pool을 구성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 모듈이 가장 잘하는 거고 이미 상당히 많은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별도로 뭘 하고 할 건 없을 거예요. 그냥 머신러닝 모듈 가져왔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커스터마이즈드 인베스트 그래 커스터마이즈드 인베스트 ts.ts 요거는 뱅크 오너가 선택을 하는 거죠. 어카운트 오너 그죠? 어카운트 오너 for account owner to select where to invest. Where to invest. 어디다 투자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리스트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Prepare list of assets for investors to select. 일종의 상품 진열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이 펑션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코드입니다. 그걸 결국 이건 어디서 가져오나요? 이건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온다. 가져온다. 임포트라고 그럴까요? 임포트라고 해야 되는 것보다 take some assets from 그죠? from 어디서 가져오나요? just one market. just one market에서 가져옵니다. 그죠? for security transaction trade. 그죠? security trade로서 가져오는데 사실상 모든 자산을 다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정권. security는 상품이죠. is a product. 이고 whose value 그것의 가치가 will be realized in future. 미래에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상품들을 secu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자동차는 security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니까 자동차는 그 가치를 현재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 는 시큐리티가 되죠. 왜냐니까 자동차의 회사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래의 그 회사가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그 회사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게 시큐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just one market에 있는 모든 상품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미래에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품들을 골라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ake a product whose value shall be realized in future. 그리고 and in 뭐라고 해야 되나요? predictable manner. predictable manner.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다는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미래에 1년 뒤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2년 뒤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3년 뒤에는 또 얼마. 이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때 그 회사의 가치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시큐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just on market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 그 가치가 미래에 실현되고 그 실현되는 방식을 지금 예상할 수 있을 때 그 상품을 골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골라오는 것도 사람이 골라오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모듈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write a ML module to select such product. 그죠? Whose value will realize that in the manner above. 이렇게 할게요. 그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요 한 줄 한 줄에 해당되는 코드를 짝짝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석을 많이 붙여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요 OP 프로그래밍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할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봐서 무엇을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지 그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주석을 상시하게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석을 작성할 때는 한글이든 영어든 뭐 일본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언어로든 작성되어 있는 주석이 없는 주석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죠? 그렇으니까 한글로 작성하더라도 무난합니다. 이게 커스터마이즈드 인베스트, 디폴트 인베스트, 그리고 트랜잭션 되고, 그리고 또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프라핏 어널리시스라고 할까요? 리턴 어널리시스 시스 TS. 요거는 각 시큐리티의 리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Analyze the return turn over each security. 요거는 뭐 머신러닝으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코드로 작성할 겁니다. Analyze 되겠죠. 그리고 grade security TS. 뭐 모든 스타크 시큐리티는 그레이드를 가져야 될까요? 등급이 있죠, 그죠? Classify입니다. Classify securities into predetermined classes. Such as A++, 뭐 AAA, 혹은 AAA-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그 등급을 나누는 뭐예요? 알고리즘을 여기다 작성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소유권 ownership이죠. ownership change인데 레코드라고 할까요? security trade history. 거래가 발생했으면 그 각각의 시큐리티가 누구에게 누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넘어가 있는지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call the history입니다. History of ownership change. Ownership change. 그죠? For each security.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시큐리티에 고유한 아이디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assign 고유한 아이디 하면 바로 IPv6죠. 우리가 쓰는 아이디는 IPv6가 표준입니다. This address on each security.
그러니까 증권의 일련 번호, 증권마다 일련 번호가 조금씩 달라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파생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의 일련 번호를 할당하는 방식이 국가별로도 다르고 또 기업별로도 다르고 거래소별로도 달라요. 근데 그걸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방식으로 IPv6 주소로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one unified 뭐라고 해야 되나요? ID 그죠? ID for each security. All kind of security. All kinds of security. 자, worldwide. 하나의 통일된 그죠? 스탠다드. Or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겠네. 방식. 그것도 여기서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상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security product TS. 요거는 각 상품을 만드는 거. 시큐리티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죠? convert more than one security. security to a product. 두 개의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for example combine two securities. securities into one product 이런 거죠. 보니까 파생하고도 좀 비슷한데 요 파생도 얘기들하고 derivative. derivative라든가 또 forward 선물이죠.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펑션에서 증여 될 겁니다. 예, 이게 개괄적입니다. 개괄적이고 그리고 수수료 정책은 일단은 수수료는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익원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실제 코딩하면서 또 하나씩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